이번 에피소드는 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Node.js Essential Patterns 제2장이죠. 제2장에서 첫 번째 주제가 콜백 패턴입니다. 이걸 살펴볼 거예요. 콜백 패턴을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콜백입니다. 나오는 용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나와요. Continuation Passing Style 줄여서 CPS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은 좀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콜백입니다. 콜백의 작동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by example 해서 continuation passing style in JavaScript라고 하는 글인데 아주 좋은 글이에요.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콜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에피소드 8번 에피소드죠. 예. 8번 에피소드는 요거 by example continuation passing style 그리고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클릭하시면은 그대로 제는 맥이니까 커맨드 클릭이고 윈도우나 리눅스 쓰는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웹페이지로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각각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8번하고 9번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Continuous CPS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냥 콜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콜백을 있는 경우와 콜백을 쓰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각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이걸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하이스케일 초급 과정 수업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스케일 초급 과정이 꼭 하스케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언어를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던 하스케일 초급 과정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니까 이런 아이덴티티 펑션 이런 개념들이 다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펑션을 이 나이브 방식입니다. 나이브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 코딩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콜백을 쓰는 방식이죠. CPS 방식입니다. CC 콜백을 하나 넣어주고 있는 거죠. 팩토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토리얼도 일반 나이버 방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N이 0일 경우 return 1, 아닐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CPS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RET, RET라고 해도 되고 CC로 해도 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RET라고 하는 콜백을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T0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작할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백 펑션으로서 이걸 넣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120이 프린트 되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죠. 그리고 테일 리컬시버 팩토리얼 또 마찬가지. 이거는 좀 테일 리커시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앞에 이것 때문에 테일 리커시브가 아니죠. 테일 리커시브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혹시 테일 리커시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하고 중급 1년차 수업이죠. 중급 1년차 자바스크립트 1년차와 2년차 JS 수업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초급 3년차, 4년차에는 이 용어가 안 나올 거예요. 중급 1년차, 2년차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중급 3년차 수업이죠. 그죠? 그래서 테일 리컬시브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게 나이브 방식이고. 그죠? 나이브 방식이고. 그리고 이게 CPS 방식.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요거는 테일 리컬시브 방식입니다. 그죠? 아니네요. 제가 말씀 좀 잘못 드렸습니다. 테일 팩토리얼, CPS 방식이 아니고 두 개 합쳐서 다 나이브 방식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게 얘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둘로 나눠 놨네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 나누어 놨습니다.
팩트 N 예 나눴네. 팩트 N 얘기 썰리 N을 우리가 던져주게 되면은 이걸로 욕을 불러오게끔 이렇게 고생을 했네요. 그죠? 나눌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만 아마 1 때문에 나눠난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펑션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걸 이제 CPS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고생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뭐 다 같은데 콜백을 하나씩 추가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는 AJAX로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예제입니다. CPX and AJAX죠.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URL 하고 웹 주소죠. 웹 주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을 경우 unsuccess callback, 실패했을 경우에 unfail callback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일단 unsuccess라고 하는 callback이 있는지부터 보는 거죠. 있으면은 얘는 어싱크입니다. 그죠? 없으면은 뭐예요? 없으면 싱크로너스죠. 싱크로너스 펑션입니다. 그죠? 그 어싱크 펑션 변수를 초기화하고 다음에 리퀘스트 변수화를 선언을 해놓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경우 어싱크인 경우에 처리하는 경우와 싱크인 경우 콜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의 경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패칭을 하는 예제를 구성했습니다. 물론 동작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코드 자체가 동작하진 않죠. 하지만 논리적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